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캠프 이승현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지금 인천 송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화전람 전시회 카니발 두 대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RT 모델과 그 다음에 저희 X 모델이죠. 하이루프가 들어간 X 모델 이 두 대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두 대 전시차 모두 다 판매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남은 이틀 동안은 이제 신차 계약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RT 모델부터 한번 좀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지금 RT 모델 같은 경우에 뒤쪽에 모습을 보면은 4인승 구조 형태로 개조가 완료가 돼서 뒤쪽 판타나 작업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차량 하부 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까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납 공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동식 에어컨을 또 구비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넣어주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전기시설은 300A까지 들어가서 2박 3일이나 아니면 3박 4일 정도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한 전기 용량이 들어가 있어요. 전기가 들어가면 좋은 점들이 이제 전자레인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이동식 그 주전자 있잖아요. 포트 사용하실 때 이제 그런 간단한 전기들 하나하나씩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충전기라든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300A 정도는 넣어서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용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옆쪽으로 봐서 좀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조 쿠션과 함께 더불어서 이게 총 길이는 한 190 정도 남성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쪽 매트를 이렇게 넣어주고 앞쪽이 또 메인 수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납 공간 이렇게 앞에서 텐트라든지 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뭐 테이블 이런 것들도 다 앞쪽에다가 구비가 가능하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넉넉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쪽에 지금 이제 루프탑 텐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루프탑 텐트는 저희가 이제 자동식 루프탑 텐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 순정 키에다가 텐트를 조작할 수 있는 이제 텐트 조절 폈다가 닫은 이런 옵션들까지 다 저희가 삽입을 해드리고요. 리모컨인가요? 네, 차량 순정 리모컨에다가 삽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열고 닫는 그 모습까지도 보여질 수가 있고요. 위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아시다시피 유니캠프에서는 스타렉스, 스타리아, 카니발 모델들을 구조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모델만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2.1m 높이 제한에 맞춰서 제작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차 또한 지하주차장 다 통과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에 공간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명 정도 넉넉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두 명도 잘 수 있지만 조금은 남성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좁게 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성인 남성 기준으로 지금 한 명 잘 수 있는 취침 공간 나오고 밑에는 두 명 그래서 총 세 명 성인 기준으로 취침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시설 외에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전기시설 지금 말고는요 이제 이동식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주행식 충전 그 다음에 뭐 어닝 그 다음에 뭐 테이블 그리고 회전 시트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별도로 수전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넣지 않았어요. 카니발 차량 특성상 이제 다른 제품들을 구비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눕는 침상 공간이 좋기 때문에 카니발은 최대한 이제 잠을 자는 목적 그리고 이동하는 주행성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개발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차 가격을 제외하고 저희가 옵션 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루프탑 넣고 어느 정도 이 정도 보여지는 형태로 지금 구조 변경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구조 변경비는 한 2,400에서 2,5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차량 뭐 더 설명해 주시면. 네, 이어서 지금 어닝은 피아마 건가요? 어디 건가요? 네, 피아마 45 어닝 들어가 있고요. 다음 차량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X 차량 설명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카니발 저희 이제 X, 유니밴 X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9인승 그대로 이제 9인승의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차, 회전 시트, 그 다음에 저희 폴딩 시트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뒤쪽에서 간단하게 이제 누울 수 있는 구조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려보면 이동식, 아니 저희 그 고성능 스피커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LED 조명 위쪽에 또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로 무드등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29인치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모니터 사이즈가 29인치군요. 네네.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블루투스도 네. 가능하고요. 핸드폰 미러링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인터넷 핫스팟 같은 거 터쳐주면은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웨이브 어플까지도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네. 이 차는 루프탑 차량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루프에서 전고를 튀어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서 평상시에 이제 이용할 때 시트를 좀 뒤쪽으로 당겨주고 시트를 다시 올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를 좀 편하게 위에다 올려놓고 안전벨트 체결해서 앞에서 이제 또 뭐 영화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고를 튀어놨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허리를 쭉 펴도 충분히 공간이 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차의 네. 전기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9인승 그대로 카니발의 순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뭐 버스 주행 차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용이 가능한 차량이다 보니까 별도로 이제 개별 소비세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면제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캠핑카로 바뀌는 게 아니고 카니발 이제 순정 9인승을 살리면서 만든 어떻게 보면은 좀 가성비적이기도 하고 뒷자리를 좀 생각을 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탄화와 리무진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요 차의 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가 제외하고 이제 회전 시트와 저희 유닛 시트 그리고 가운데 이제 센터 플랫박스라고 위에다가 평탄화 매트 같은 걸 하나 더 깔게 되면은 요 안에 수납 이렇게 다 세 개 다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딩 박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가격 다 포함해서 하이루프까지 포함하시면 개조 비용은 한 12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네.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량 말고 주력으로 하시는 차량이 또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희 유니캠프의 메인 차량이죠. 스타리아, 그 다음에 스타렉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지금 출고를 한 업체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필드에서 많은 고객님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리아 차량이나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9월 앞으로 이제 2주 뒤죠. 저희 일산 킨텍스에서 또 이제 전시차로 가지고 와서 고객님들한테 좀 보여드릴 예정 중에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꼭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